자, 오늘 최순실 씨와 장시호 씨에 대한 10차 공판이 열렸는데, 이 장시호 씨가 과거에 연인 관계라고 밝혀서 화제가 된 김동석 씨가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. 자,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. 들어보시겠습니다. 솔직하게 얘기한 거예요. 네. 저 밀지 마세요. 네, 처음이에요, 이런 경우. 증인지를 네. 얘기를 했으니까 풀려야죠. 장시호 씨, 네. 증인으로 나와서 저 3주 동안 네. 말씀하세요. 예. 3주 동안 참았고요. 네네. 언론에다 일부러 얘기 안 했어요. 네네. 법정에서 얘기하기 위해서요. 아니, 본인이 설립 초기에 있으셨다고 하니까 너무 설립 초기라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. 제가 왜 설립 초기를. 네, 일단 본인은 굉장히 당혹스러운 경우인 것 같습니다. 지금 본인의 부인과도 다시 합쳐서 잘 살고 있는데 이런 일이 나오는 걸 지금 당혹스럽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. 예, 그렇죠. 그 부인과 이혼 뭐 소송까지 갔다가 지금 다시 이제 그 네. 원만하게 지금 그 살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. 장시호 씨와 남녀 관계가 아니었다. 이렇게 네.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렇게 하자 이제 그 장시호 씨 쪽에서는 뭐 저런 문자 메시지요. 너 못 볼 텐데 어떡하냐. 뭐 이런 문자 메시지를 제시하면서 남녀 관계였다. 네. 이렇게 좀 서로 공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렇군요. 자, 그 사실도 이 진실은 법정에서 곧 가려질 내용이니까요. 저희가 여기까지만 알아보도록 하고요. 법정에서 어떤 진실이 가려질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.